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인님 아니세요? 아, 네,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303회 피자 반죽 돌리기의 달인 이홍중 씨. 피자 반죽은 기본이요. 심지어 거대한 이불까지 공중으로 던진 후 정확히 착지시켜서 놀라움을 자아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연습밖에 없다. 근데 이거 어떻게, 경준 씨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에요? 한 5년 전쯤인가? 예, 이 친구가 저한테 모르는 사이였는데 피자 돌리는 걸 배우러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잘 모르는데도 찾아와서 알려달라고 하고 네, 네,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결국 보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거의 포기하는 상태였거든요. 보시면 아세요? 봤어요. 아, 바쁘셨어요? 피자 쪽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다른 일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공고도 해봤는데 그래도 예, 근성이 대단한 친구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현안한 쇼가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열정만 펄이 잡는다면 피자 자르기 달인도 언젠간 성공하지 않을까요? 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형 못해요. 야, 너도 못해. 한 명도 아닌 둘이나 모인 피자계의 달인 양대 산맥. 호기심 발동한 제작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달인의 공동 미션. 두 분 공동 미션 한번 해볼까요? 공동 미션? 아, 공동 미션이요? 네. 반죽을 딱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딱 낙하시켜주면 네. 달인이 네. 정확하게 피자 조각을 내는 거야. 반죽을. 아, 조각을요? 먼저 반죽 돌리기 달인의 차례. 그의 손을 벗어난 반죽이 마치 공중에서 UFO처럼 휘리릭 날아가고 반죽의 착지와 동시에 자르기로 정확히 잘라내는 피자 자르기 달인. 오! 오! 던지고 자르고 선발의 척척 두 달인의 합작 미션 대성공! 미션 성공! 계속 밀려드는 춤은 하루 100판의 피자를 자르고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힘든 일에 손이 엉망되고 피자 자르기에 손이 베이기도 하지만 영광의 상처로 생각한다는 달인. 팔이 아프다기보다는 뭐 돈 버는데 뭐 힘든 게 있나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군대 제대한 지 이제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네. 전역하고 다음날부터 일하고 있어요. 전역하고 다음날부터?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주방안은 더 찜통인데요. 흐르는 땀을 계속 닦아내보지만 곧이어 다시 흐르기 일쑤. 실내 온도 46도에 육박하고 카메라를 든 제작진도 점점 녹초가 되어갑니다. 기계가 350도에서 400도라고 하니까 땀 계속 나네. 땀 계속.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주방 안. 이들만의 피사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얼음물에 얼굴 붕덩. 얼음물 세수입니다. 찬물 아니 얼음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드디어 달인 차례. 지금 이 순간만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시원함. 짧은 피사로 열을 식혀봅니다. 가게 내에서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저희 피사법이거든요. 네. 휴가로 가야죠. 남들 다 가는데. 뭐 남들 휴가 다 갈 때 저는 돈 벌잖아요. 네. 제작진도 달인의 피사법에 동참. 시원해요? 살 것 같아요 이제. 땀 식힐 새도 없이 또다시 주문이 몰려듭니다. 피자 스팟 나왔어요. 빨리 손님 준비해주세요. 네. 무려 세 판의 피자를 순식간에 잘라내는 달인. 하나, 둘, 셋. 한 판당 네 번의 커팅이 들어가는 작업. 하지만 자르고 있는 손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숨이 다 찬데요. 봐봐. 잘린 거예요? 네, 잘렸죠. 이것도? 네. 확인 들어갑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실력. 세 판 다 정확하게 여덟 조각.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리듬을 좀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자 다루는 뒷모습이 정말 재밌어요. 피자를 빠르게 자르는 비법이 이 리듬에 있었다니 마치 한 동작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요? 지금 배달은 없으니까 이 앞이거든? 네. 제가 그냥 갖다 주면 되겠다. 야. 네. 앞이 얼마나 돼요? 한 2kg 정도? 2kg? 네. 200 삼어요. 조심하다. 네. 오토바이를 타지 못해 다리는 늘 달려야만 합니다. 공부도 못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구태여 이렇게 학교를 포기하고 저희 그 피자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가 좀 걱정이 되고요.